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대부분의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모든 인간이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해요. 뭐 어쨌든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2000여 년 전에 먼 이국 땅에서 벌어진 사건을 뭐 철새같이 믿는다는 게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로마서 3장 10절에 15절이죠. 성경은 죄가 없는 의인은 단한 명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의 후예인 인간들이 죄를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 결과 인간에게는 사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긍해야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죄인인지 실감나지 않게 말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레미야 19장 9절이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아담의 후예인 인간들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으며 솔로몬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악을 행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고 있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반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욥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부패됐다고 말하는 증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열거하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이 죄의 특징이 바로 육체 욕심을 따르는 것이며 악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배의식을 성실하게 드리고 십일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며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는 이유도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성공하며 살고 싶은 성향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뿐 아니라 크리스천조차도 자신이 소원하는 삶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 천국 백성이 되는 제자가 되려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자라야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런 예수의 명령에 관심조차 없이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천국 백성을 확신하며 교회만을 밟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